떴다 내 고향 닥터 경상북도 문경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. 병원 오니까 좋으세요? 예. 상은 없어서 제가 구경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. 예. 이걸 한번 못 와가지고 오늘 하던 참 바쁘셔서 못 와봤던 병원 오니까 좋으시다고요. 바로 누워만 계시면 돼요. 누워만. 일단 허리 검사부터 받아보기로 했습니다. 잘 하고 오세요. 기대가 크실 텐데요.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진행했습니다. 어머님께서 걸으실 때마다 허리가 힘없이 앞으로 숙여졌었거든요. 그 세월이 무려 20년.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. 그런데 검사 후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기대고 찍었다니까 실제는 이거보다 네. 훨씬 나쁠 것 같더라고요. 옛날에 허리 부러져가지고 고생한 그 기억도 안 나죠. 하도 오랫동안 아팠어요. 오래전에 허리 압박 골절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것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. 허리 자꾸 이렇게 닿아야 되죠. 이게 몇 년이나 되셨어요? 아이고 뭐 연도순 안 해도 뭐 한 20년 됐죠 하면 그분 제가 오래됐어요. 네. 전체 모여서 상의 좀 한번 해보고 전체 모여서. 알겠습니다. 근본적인 걸 할지 않으면 이 얘기 좀 진짜 상해야 돼. 다른 척적이 있었으니까. 아이고. 과연 어머님의 허리는 나아질 수 있을까? 그때 다리가 좀 저리다는 말이 있는데 강화시켜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보는 건데 그렇죠. 네. 되죠. 아 그래? 백마술이 견디지 못하니까는 힘이 버텨주지 못해. 까지 해주고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꽤 오랜 시간 회의를 했습니다.